어제 온 차량이랑 똑같은 산타페 07년입니다. 07년이고 차량도 한 13만 3천 킬로 뛴 차량인데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은 블루바이 가스관에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대략 40에서 한 45% 40% 그 정도 세팅값 하고 테스트용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우리 고객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미미도 좀 갈고, 그죠? 타이어도 좀 갈고 했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옛날부터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이게 좋다고 하니 한번 경험 좀 해볼 겸 또 오늘 오셨습니다.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아니 괜찮아요. 70km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 지나고 한번 부드럽게 슬 밟아보세요. 차가 어떤지. 60km, 63km, RPM은 1200, 1300. 1차선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서 차간거리 멀어지면 쭉 한번 밟아보세요. 괜찮아요. 쭉 밟다가 저 위에 빨간불이잖아요. 지금 엑셀 뛰세요. 100%. 그래도 속도 안 좋고 계속 밀고 가죠. 네, 그죠. 그냥 엑셀 그냥 100% 뛰었는데도 계속 차가 밀잖아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버님. 네. 얼굴은 안 들어가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여기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자, 차간거리 멀어지면, 아니요, 더 가세요. 저기 오르막도 한번 칠 거예요. 계속 진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이 차 멀쩡합니다. 폐차 때까지 타도 돼요. 네. 지금 엑셀 뛰셨고, 그죠? 네, 뛰었어요. 그래도 계속 가죠. 근데 네. 차간 거리 멀어지면 또 살짝 밟으세요.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돼요. 예. 네. 계속 직진,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기아 변속이 언제 됐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고 있어요. 기아 변속이. 엑셀을 많이 안 밟아도 차가 힘을 쓰죠? 아, 조금 올라가는. 네, 그죠? 네. 네. 아버님 바로 느끼신다니까, 이거 하면. 네. 아, 이거 좀 덜 밟았는데 얘가 힘을 쓰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네. 써야 되는. 언덕에선 대부분 힘 써갖고 왕 해야지 올라가는데 그냥 부드럽게 계속 치고 가잖아요. 그죠? 엑셀을 떼었는데 계속 차가 굴러가죠. 예, 네, 원래는 뒤에서 팍 당기면서 속도 주는데. 그죠? 아버님 잘하시네. 차간거리 가까우니까 지금 엑셀 뛰고 그냥 가시잖아. 속도가 천천히 떨어진다니까.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그죠? 네. 제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말씀드린 게 다 바뀝니다. 저 언덕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올게요. 자, 그냥 계속 가세요. 자, 지금부터 그냥 지금 70km 정도인데 엑셀 뛰세요. 그냥 가세요. 벌써 뛰었어. 벌써 뛰었죠? 벌써 뛰었어. 보세요. 속도 계기판 보세요. 그냥 계속 갑니다. 그죠? 오히려 속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내려갈 때 엑셀 뛰고 브레이크에 발 얹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속도 줄이면서 이제 속도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버님? 네. 그러면 연비에 저 위에서도 여기까지 700m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서 유턴할게요. 밑에 가서. 차 상태 좋네요, 아버님. 우리 기술 대표가 양호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 네, 여기서 유턴하겠습니다. 원래 휘발유 차 타다가 경유차 타면 시끄러워서 못 타요.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가 없어. 경유차는 노화가 되면 그 경유차 특유의 그 진동소음이 계속 더 늘어난다고요. 이거 지금 이거 이렇게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눕혀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기술 대표가 해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뒤에 엄마 받잖아요. 아, 괜찮아요? 예. 네.
이러면 아버님 뭐 외형 걱정 안 하고 폐차하실 때까지 다 타셔도 되는데 또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또 차를 살 필요가 굳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키로수도 얼마 안 뛴 차인데 상태 괜찮은데 타셔야죠. 외형만 안 나오는 거.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한두 달 또 이제 타시다가 저희 유튜브 영상 이렇게 좀 뜨면은 조금씩 보시면서 아 그래 그때 김태웅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무동력 터보도 좀 들어가면 배 이상 또 차가 좋아진다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면 그때 한번 그것도 조금 24만원만 투자하시면 차가 또 지금 상태에서 배 이상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 있으신 분들은 단계별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장착을 해보고 믿음이 가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아버님. 그렇잖아요.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 달면 메인이 안 나온 상태니까 별로 모른다 이거지요. 네. 메인 나온 상태거든 그걸 달아야 달면은 빨리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네, 기존에 그러니까. 쌓여있던 걸 빨리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기간은 필요해요. 그게 10일에서 잘 먹은 차는 10일 정도만 빼면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좀 노화가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두 달까지도 한 번에 중간에 한 번씩 튀어나올 때 있어.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그거는 벗겨져 나가는 중이고 최소한 두 달 이상만 타시면 그 이후부터 매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카센터에다가 뭐 종합검사 대리 안 맡기시고 직접 끌고 가셔도 100% 통과 다 하십니다. 우리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에 영상에 녹음이 다 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다 지켜드립니다. 네. 약간 여기 언덕이에요.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 차가 어떻게 힘을 쓰는지. 1, 2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입니다, 아버님. 아, 자꾸 아버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라고 해도. 저희 아버님이랑 연배가 좀 비슷해질 것 같아가지고, 자꾸 입에 뱉습니다. 언덕 올라갈 때도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차가. 원래 전에는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감이 없잖아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오늘 뭐 금액적으로 약간 신경 안 쓰시고 당신 말 믿고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무동력까지 했다 그럼 지금 아버님이 느끼는 체감이 배 이상 틀려지니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 가벼워졌네 진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세팅감은 약간 밑에 세팅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느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네. 쭉 한번 밟아보세요. 엑셀을 뛰지 마시고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자 기하면서 언제 되는지 모르게 싹 다 바뀌잖아요. 지금 엑셀 떼었고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80에서 그냥 계속 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틀려진단 말이에요. 지금 엑셀 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거의. 네, 그죠? 80에서 이제 조금 한 2km 떨어졌어요. 그죠? 계속 80이야. 네, 이렇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공으로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잘 먹었어요 이 차. 아 그런 데서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탄력주행으로 가는 거리가 늘어나니까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엑셀 뜨셨고 여기 내리막이니까 이러고 그냥 계속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80km 구간인데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러고 계속 가지겠지. 네. 여기서 이제 오히려 속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여기가 70km 구간인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대신에 이렇게 갈 때는 브레이크에다 발을 올리고 요 밑에 70km 하나 있으니까 그거 맞출 생각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시면 돼요. 자, 요거 지나면 이제 속도 카메라 없습니다. 쭉 가시면 돼요. 이제. 차간거리가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발만 얹어놓고 엑셀 조금씩 막 밟고 이래도 가잖아요 차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한번 갈라 그러면 엑셀을 훅 밟아야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못 느낄 수가 없어요. 하고 나면 차가 틀려지니까 다 느끼세요. 그렇죠. 40%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했어도 분명히 차가 바뀌는 걸 다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벼워졌잖아요, 아버님. 지금 느끼실 때 차가. 저 너덜너덜가요. 계속 직진 가십니다. 한참 왔어요. 저기 빨간 불이잖아요. 엑셀 띄고 가세요. 지금부터 계속 갑니다. 저까지. 그래 아버님 계속 밀잖아요. 좌회전 도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진이에요. 한참 올라왔어요. 제가 가라는 데서 유턴해서 올라 들어가시면 돼요. 아, 이런 데서 유지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렇죠. 탄력 주행 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난 만큼 연비에 세이브가 되는 거죠. 엑셀을 밟아야 기름을 떼면서 차가 가잖아요. 근데 뗐어. 기어가 들어가 있다 그래도 떼면은 기름을 안 뗍니다. 근데 그대로 그냥 계속 밀고 가잖아요. 차가 뒤에 당김 없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초반 스타트가 원래 이거 달기 전엔 좀 무겁습니다. 이런 경유차가. 근데 이제 휘발유차 타는 것처럼 쓱 스무스하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출력이 업이 됐기 때문에. 더 쭉 내려갈게요, 아버님. 아버님이 정속 주행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영상을 여기까지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느껴지신 건 맞죠? 괜찮죠? 예. 네. 가벼워졌죠? 조금 더 타봐야지. 예, 네, 그러세요. 타보세요. 네네. 자, 하여튼 뭐 오늘 장착해서 감사하고요. 이따 가실 때 조심히 가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